여정연의 비행훈련 flytraining.co.kr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공항 쟁탈 영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달 다음 달 뉴스를 전하는 여정연입니다. 저는 1월 예언으로 우크라이나가 공습으로 피해를 입는다. 그러나 러시아 항공기도 사라진다는 예언을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개전 초기 아이카오 부호로는 UKKM을 사용하는 안토노프 공항을 점거합니다. 하지만 개전 20일 후 우크라이나는 헤르손 공항에 공격을 가합니다. 지금부터 전쟁에서 보급과 군사 작전에 굉장히 중요한 공항 시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전 초기 러시아는 키이우 공항을 타격하기 위하여 전투기와 헬기를 동원합니다. 러시아 헬기는 기관총과 55mm 로켓, 그리고 80mm 로켓,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로 공격이 가능합니다. 끼우 공항 점령은 여러 대의 헬기로 진행됩니다. 끼우 공항 점거를 위하여 러시아의 특수부대원들이 헬기로 투입됩니다. 전쟁 첫날 러시아는 큰 저항 없이 키이우 국제공항을 점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들은 지방공항 방어에 나섰는데요. 영국의 탈레스사의 엔로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때로는 러시아 헬기가 스팅거에 의하여 격추되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개인헬기와 엔로 그리고 박격포 등을 이용하여 일부 공항에 탈환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이용하여 전투 상황을 감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한 대에 4천만 원이나 하는 엔로 다수를 노획하는 데 성공하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안토노프 공항을 재탈환했고, 러시아는 시콜스키나 보리스빌 탈환에 나섭니다. 일단 공항을 뺏으면 만명 이상의 병력을 손쉽게 진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제공권이 없어 터키산 드론 TB2 등을 활용하는데요. 러시아 탱크와 보급 기지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 중인 헤르손 공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당 8천만 원이 넘는 자폭 드론 100대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스위치 블레이드는 발사관에서 발사되는 드론인데요. 유인 조정이나 GPS 유도로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슬로바키아는 3월 17일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제 S-300 방공 시스템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도 저렴한 드론을 대거 전쟁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상공에는 비행기는 감지되지 않고 공항에 기상 정보도 발송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루마니아 쪽에서는 미국 전투기가 상공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공항 쟁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래 연구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들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